올해 하반기 카카오톡 안에서 간단한 주식 거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김대홍, 이승효 카카오페이 증권 공동대표는 오늘 출범 2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비즈니스 전략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변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동대표 체제 후 첫 행보로 두 공동대표는 국민 플랫폼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강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일상과 투자 연결을 통해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이 자리에서 연내 예정된 MTS의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내 카카오톡 친구에게 해외 주식을 원하는 금액만큼 선물할 수 있는 주식 선물하기를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카카오톡에서 종목 공유, 시세 확인뿐 아니라 간단한 주식 거래까지 가능해집니다. 테크핀 증권사의 DNA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리테일과 홀세일의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변화와 혁신, 수익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입니다.